안녕하세요, 네롱입니다. 휴대폰 조명을 가지고 지금 오늘의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전만 오고 그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려나 봐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다가 그냥 갈까 비 맞고 가자 해서 오늘 이렇게 퇴근하고 백패킹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8시가 지났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8시부터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 진짜 8시가 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멋있죠? 야경이. 보시다시피 다 젖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을 겁니다. 야경 너무 멋있다. 짜라잔. 짠. 짠, 와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누워있다가 금방 잠이 들어서 지금 시간은 5시 38분입니다. 5시가 되니까 금방 해가 뜨더라고요. 산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일찍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정리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어제 비가 오고 난 뒤라서 그런지 정말 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멋진 지금 운해를 보고 있습니다. 곰탕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곰탕은 좀 자주 보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멀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멋진 운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모든 짠 집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백패킹을 산에 오게 되면은 아니온 듯 다녀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비까지 맞으면서 이 산 정상에서 멋진 야경을 보면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맥주 한 잔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멋진 운해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런 맛에 정말 백패킹을 다니는 것 같아요. 전 또 간만에 힐링하고 또 충전을 하고 또 열심히 내일부터 일을 또 해야겠죠. 그럼 오늘도 저는 멋진 하루를 잘 보내고 저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